얘들아,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식구가 다 상벌에 도착해서 만난 얘기를 했잖아. 그러면 이제 브라질에 한 가족이 모여서 살게 되는데 이제 브라질이란 나라에 대한 첫 인상 느낌이 어땠었나 그거 한번 좀 얘기해 줄까? 그래, 당신 좀 얘기해. 글쎄 뭐 너무 오래돼서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확실하게 기억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시장 갔던 얘기. 그 브라질에서는 상파울에서는 이렇게 동네마다 요일시장이 쓰거든. 그래. 근데 이제 요일시장이니까는 결국 이제 뭐야 가게가 있는 게 아니라 천막들 이렇게 치고서 다 끝나면 이제 걷어가지만 거기에 보면 주로 이제 야채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았지. 야채, 과일, 생선 뭐 그런 것들 종류가 많아. 그런데 그 시장 속이 항상 내 느낌에는 항상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북적북적거리고 다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어. 왜 그런가 하면은 아침에 시작해서 일찍 끝나. 두세 시면 끝나니까. 그런데다가 시장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즐거웠어. 막 손바닥 치면서 우리 오렌지 맛있다고 막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흥청흥청하지 늘. 그런데 그 손님들 보면은 한국에서 못 느낀 것 중에 하나 남자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스러우냐면 어떤 남자인 경우에는 뭐 수영 팬티 같은 거를 입고 윗도리도 안 입고 저 뭐야 그 시장 바구니를 끌고 그러고 오는 사람들도 눈에 자주 띄곤 했어. 그런 사람이 많았어. 그거 도대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지. 야 여긴 진짜 남의 눈치는 안 보고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나라로구나. 거기서 그런 걸 느꼈지. 아 그뿐 아니라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에 내가 왔으니까 나도 얼마나 자유스럽게 잘 살 수 있을까. 아니 그래서 좋았지. 당신이 더운 날 그렇게 벗고 나가본 적 있어? 아니 난 못하지. 아니 나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. 아니 그런가 보다? 아주 자연스럽고 좋지. 자연스럽고. 근데 만약에 한국 교포가 그러고 나온다 그러면 다들 힘볼 것 같아. 아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. 보진 못했어. 그건 미워하지만. 근데 나는 그 시장에서 제일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는 풍성한 아주 많은 종류의 과일들이야. 바나나가 이렇게 손가락만한 바나나에서부터 종류가 많아서 야 우리 한국에서 살 때는 그 소풍 갈 때는 하나 넣어가지고 갈까 이제 이랬던 바나나 그게 그냥 흔하니까 또 그 과일 중에서도 그 오렌지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 것도 처음이지만은 막 이렇게 잘라서 먹어보라고 막 주는 거야. 근데 내 생각에는 그걸 받아서 먹으면은 거기 그걸 사야 될 것 같아서 아유 이랬는데 얼마든지 막 잘라놓고 먹으라는 거 아니야.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건 그 망가. 브라질 사람들은 망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망고. 나는 생긴 것도 참 처음 보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색깔은 참 좋았어. 근데 아버지 어머니 친구분이 우리 환영한다고 박스를 그걸 사왔어.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이상해갖고 난 못 먹었는데 얼마 후에 와 그거 그렇게 맛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. 지금도 그 브라질의 그 망가가 잊혀지지가 않아. 아 그리고 시장에서 또 그 느낌 중에 이 사탕수수 대 이렇게 무슨 이렇게 크게 많은 기계를 기계. 거기 막 모터 돌아가게 해놓고선 사탕수수 그 대를 몇 개씩 이렇게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즙이 나오지. 물이 즙이 나와. 그럼 거기다가
얼음을 이제 띄워서 이렇게 한 컵씩 파는데 그걸 먹으면 너무 시원하지. 시원하고 달고 그걸 좋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탕수수나 바나나나 여러 가지의 그 망가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하니까 시장의 그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브라질의 그 풍요한 나라에 남미 대륙에 서 이제 산다는 살게 됐다는 우리도 모르는 그 편안함 그렇죠.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그 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끝내고 또 다음 얘기 해야지 그래